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. 에코가 하나 남았다. 그런데 네피도 1이었다. 제발 한 턴만 버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이 흑총 삼성 알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. 오잉? 에? 에? 묻혔다.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. 이 무대의 1복원 삼성 에코라니. 상대 배치를 확인했다. 저 니코를 피해 배치했다. 장막이 여기도 있었다. 아, 제발 스킬 한 번만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아, 네, 라고 하며 종료해 바로 다음 판을 했다. 첫 템으로 장갑을 먹었다. 3무대의 1회를 생각하고 있었다. 지팡이가 나와 3무대는 포기했다. 이 무대의 1복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. 요 녀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. 술술 나오진 않았지만 삼성 투패를 만들었다. 상대가 투패를 안 썼는데도 잘 안 나왔다. 상대 원딜 카직스였다. 저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탐이 났다. 정말 시원했다. 케일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. 아이고, 오공은 킬 딸도 못했다. 조금 안쓰러웠다. 룰루를 먹었다. 다 법사보단 천상을 맞춰서 특패의 유지력을 올려주기로 했다. 아! 특패가 끌렸다. 천상을 맞추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. 배는 1코인데 후반까지 쓸만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. 요즘 왜 인기가 많은지 체감할 수 있었다. 1코짜리로 이런 뽕맛을 느낄 수 있다니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. 아주 강력한 카드 던지기였다. 그럼에도 내 눈앞에는 에코가 아른거렸다.